단 것을 조심시키기는커녕 선뜻 초콜릿을 가져다 주는데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간식으로 매일 초콜릿을 먹어도 전혀 걱정이 안 된다는 유선 씨. 아, 초콜릿에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초콜릿에 비밀이 있다. 완두콩만한 초콜릿을 잘라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황. 이 초콜릿 안에 청국장이 숨어 있어요. 아이가 너무 잘 먹어요. 자기가 먼저 찾고요. 청국장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유산균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꼽히지만 특유의 향 때문에 아이들에게 외면받던 이 청국장을 맛있는 간식으로 변신시킨 사람은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오기성 씨. 청국장과 초콜릿의 조합은 아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네, 큰애하고 작은애가 잘 안 먹어요, 막내가.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제는 초콜릿의 달콤한 맛까지 삼켜버리는 청국장 특유의 향. 때문에 기성 씨는 볏짚을 이용한 전통 발효 방식으로 청국장을 만든 후 기계로 한 번 더 발효를 시켜 향은 없애고 구수한 맛을 살렸다. 속까지 아주 깊이 발효가 잘 된 것 같아요. 두 번의 발효를 거친 청국장은 건조와 분쇄 과정을 거친 다음 동그란 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청국장 환을 초콜릿으로 감싸면 맛과 영양을 담은 청국장 초콜릿 완성! 1대1로 하니까 초코맛보다 이제 청국장 맛이 강하다고 해서 해보니까 3대1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10개월 전 선보인 이 청국장 초콜릿은 주로 아이에게 영양 간식을 챙겨주고자 하는 엄마들이 찾고 있는데 10년 넘게 청국장을 만든 이 업체에 전에 없던 어린이 고객들이 생긴 셈이다. 10대 미만 애들한테 볼 때는 이 디자인을 좀 뭐랄까 좀 유아틱하긴가? 네. 또는 요새 많이 유행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캐릭터지 그걸 넣어서 뭐 한다든지 또. 청국장 초콜릿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든든하다는 기성 씨. 청국장 미숫가루, 청국장 쌀과자, 청국장 시리얼까지 새로운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다. 맛있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면 우리 청국장도 시장이 넓어지고 커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